앉으세요. 채빈이 성취도 확인입니다. 자, 요런 거 배웠죠? 우와.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유닛 6에서는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어찌시와 어떤시였습니다. 어찌시는 다른 말로 하면 정식 명칭은 부사예요. 네. 어떤 시의 정식 명칭 혹시 기억나나요? 형용사.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자는 무서워요 하고 싶으면 무섭다가 스퀘어리였나요? 어, 사자 무서워 무서워. 어떻게 하면 되겠더라. 이제 사자도 까먹었는데. 어렸어? Ryan is scared. 그렇지. 잘하네. The lion is scary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제목이 이런데 이런 문장은 왜 만들어 본 걸까? The lion is scary. 여기에 어찌시나 어떤 시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어떤 시나 어찌시는 어디 있나요? 글쎄요. 어디가 너무 하얘가지고 하얀 거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어디에 어떤 시나 어찌 시가 있을까요? 이제 얘가 어떤 시 어찌 시인가요? 글쎄요. 얘는 이즈는 뭐라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까? 부정사요. 오, 채연이 열심히 연습했는데 티가 난다. 스케일 뜻이 뭐예요? 무서운. 예, 마지막에 이거 말고 뭐 스케리 무비 하면 볼 것 같아요. 무서운 영화. 그렇지. 자, 채연아, 선생님이 일단 채점해 봤어. 일단 다시 한번 쭉 봐. 네가 어려웠다. 이거 틀렸을 것 같다라는 건 꼼꼼히 보고 걔를 쓰기 연습, 여기 종이 한 장 줄 테니까 쓰기 연습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치는 거야. 이러면 되겠다. 정말 무서운. 그러면 얘 때문에 지금 하는 거야? 얘 때문에. 네. 그렇습니까? Scary 뜻이 뭐고? 무서운. 무서운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 어떤 시고? 문장 속에 어떤 시 쓰는 방법이 요런 방법과 요런 방법이 있다고. 어떤 시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오케이, 지금 얘는 첫 번째 방법으로서 어떤 영화를 만들고 있지.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 무서운 영화. 어떤 시 하는 일이 두 개라고 선생님 계속 얘기합니다. 뒤에 어떤 시 뒤에 이름 시를 집어넣어서 것을 집어넣어서 어떤 것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시 앞에 뭘 붙여서 M is R 보고 뭐라 그럽니까? 비동사. 비동사를 붙여서 어떻다라고 표현할 때 쓰죠. 자, 그러면 그 사자는 무섭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 The lion. 그리고 The lion is 돈을 써야 되나? 거짓말. Is 난 뭐라고? The lion is doesn't it hurt. 아이고요? 엔누? 너 왜 이래? He's happy. 여기다가 not 집어넣어 주세요. He is not happ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He's happy? 대답하는데 또 한참 걸리죠.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비동사 하다시 두 더즈 디드 양념시 중에서 뭐예요? He is happy는? 아니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뭔지 얘기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 그는 행복하지 않다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참
다 배웠는 걸 여러 번 얘기해야 된다, 그치? The lion is scar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정사요. 그럼 여기다가 나 집어넣어서 그 사자가 무섭지 않다는 The lion is doesn't scary 이렇게 이상하게 합니까? 아니요. 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The lion doesn't scary. 아, The lion doesn't scary 이런 모양이군요. 그래 행복하다. 그래 행복하지 않다. 아니 선생님이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He is happy에다 난 너란 얘기를 왜 했을까요? 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방사요. 그러면 그 사자가 무섭지 않다는 표현은 The lion doesn't scary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The lion isn't scary. 혹시 다 선생님이 알려준 거 아닌가요 이거? 응? 머리에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뭐라고? 머리에 지우개가 들어있어가지고. 아, 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이상한 뭐 머리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채빈 머리가 안 좋은 머리는 아니거든요. 뭐 이상한 생각을 맨날 해서 그렇지. 자, 그럼 또 다른 표현도 배웠습니다. 그 사자는 무서워 보인다라는 표현은? 일단 더 라이언일 거고. 더 라이언? 스케리 앞에 뭐가 있을겠죠? 어? 내가 유튜브 보고 필기하고 뭐 이렇게 공부한 거 아니니? 필기는 안 했어요. 어? 필기를 못 했어요. 필기는 안 했어요? 보기만 했어요. 한번 봤다고 누가 안 읽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선생님이 이거 뭐야 카톡으로 오늘 뭐 한다 그랬어요? 해설 성취도 점검한다 그랬으면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는 행복해 보인다 해볼까? 넌 행복해 보인다. 너는 행복해 보인다 이거 뭐였더라? You look so happy. 너는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You look happy. 이건 알면서 사자가 무서워 보인다는 할 줄 몰라요? 아, 그렇네. 뭐? The lion looks scary.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마도.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기정. 비동사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이런 게 보이나봐요. 아니요. 없는데요. 네,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두. 그럼 하다시 중에서 뭐예요? 둘요. 하다시 둘까요? The lion 안만 길어봤자 나는 이런 건 본 적이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채빈이 눈에 보이는 건 나는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왜 하다시 더즈인가요? 누가 라는 질문의 자리에 사자 한 마리가 와 있고 이 사자는 안만 길어봤자 수컷이라면 he, 암컷이라면 she, 그 다음에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으면 it. 어쨌든 he든 she든 it이든 하다시 더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scary 때문에 지금 계속 하고 있어. 비동사 뒤에 어떤 식으로 하면 어떻다가 되고 그 다음에 비동사 어차피 사용됐으니까 아니다 할 때는 be not scary, is not scary, are not scary, am not scary 하면 무섭지 않다라는 표현이 되고 근데 비동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look 뒤에 무슨 시가 와도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무슨 표현이 된다? 어떻다 라는 표현과 비슷한 어때 보인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배웠고 그러면 그 사자가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삐딱하게 앉아있죠 또 전 삐딱하게 좋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사람은 너무 정확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잡고 계시고요. 네. The lion
not scary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난 아이스크림 난 널 좋아해 I like you 난 널 안 좋아해 I like you 응? I don't like you I don't like you 응. 그럼 여기에 I like you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채연이가 고쳐놓은 게 맞는지 이제 확인해봐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숙제는 마이너스 1이라도 있으면 쓰기 숙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문장 뜻 한번 쓰고 그리고 채연이가 이번에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문장은 두 번만 쓰자 오케이 카톡으로 보내줘 선생님은 100점 맞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번보다 잘하면 된다고 늘 얘기합니다 자, 네. I like you는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채빈아? How does she do 지 그치? 이 얘기를 왜 하는 것 같아? 밑에 애가 틀렸네요 그래서 그 사자가 무서워 보인다 The lion looks scary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아다시 터져요 앵무새처럼 하지 말고 이거를 왜 생각해야 되는지를 제발 좀 다음번에 내 질문했을 때 생각하면서 하면 안 될까? 네. 아니 누군가가 채빈이한테 길을 알려줬어 네. 베스킨 라빈스 어떻게 가요? 채빈이가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채빈이한테 여기서 내려간 다음에 왼쪽으로 가갖고 쭉 간 다음에 횡단보도 건너가갖고 조금만 왼쪽으로 또 길 따라 올라가면 베스킨 라빈스 나와 이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저는 아니 뭔가 비유적 표현을 하면 네. 왜 그런 비유적 표현을 하는 내가 이 얘기 갑자기 채빈이한테 영어 수업하다가 길 가르쳐주는 얘기를 왜 할 것 같아? 왜 하는 것 같아? 수업 좀 늦게 알아요 응? 그 다음번에 또 물어봐 다음번에 선생님 베스킨 라빈스 어떻게 가요? 나가갖고 이렇게 가가지고 응? 왼쪽으로 쭉 간 다음에 농협 나오면 농협에서 길 건너가가지고 왼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신전 떡볶이 없어졌나? 떡볶이 집 옆에 있어 위에는 독서실 있고 그래 또 알려줬어 위에 독서실이 있었어요? PC방도 있고 다음번에 또 물어봐 응? 베스킨 라빈스 어떻게 가요? 다음번에 또 물어봐 베스킨 라빈스 어떻게 가요? 응? 네 스스로 뭘 좀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이 알려줬으면 응? 자 그래서 그 사자가 무서워 보인다는 뭐예요? The lion looks 그 사자가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는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사자가 누가다 사자가 무서워 보인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아다시 터져 그 얘기를 왜 했겠니? 혹시 영어 공부하면서 네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을 거고 그치? 혹시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지 않냐? 네 이거는 뭐랑 뭐를 줄여 쓴 거냐? 줄여 뭐랑 뭐를 더 줄여 쓴 거야 이거 둘다 이거는 더즈넛이나 더즈넛은 왜 쓰는 걸까? 뭐뭐 한다라는 말을 뭐뭐 안 한다라는 말 할 때 혹시 쓰는 거 아닐까? 어? 응? 그 사자가 무서워 보인다 목소리 크게 해라 말 배우러 왔다 그럼 그 사자가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는 뭐겠어요? The lion looks too scary
오케이. 아까 전에 난 널 좋아해. I like you. 난 널 안 좋아해. I don't like you. 네. I like don't you냐? 아니 여기 들어 야야야야 여기 들어있던 두가 어? 일로 가는 거 아니야 혹시? 너 혹시 I don't like you라는 표현 몰라? 근데 왜 그게 응용이 안 될까? 룩 뒤에 어떤 시를 쓸 수 있다. 자 그럼 이번에 이런 표현 해볼까요? 그 사자는 매우 무서워요. The lion is very scary. The lion is very scary. 오케이. Scary의 뜻은 뭐예요? 무서워. 무슨 시예요? 어떤 시예요? 그럼 very의 뜻은 뭐예요? 여기에 이 문장의 뜻이 우리말로 다 써있는데 베리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베리의 뜻이 매우란 뜻이죠. 그러면 스케어리는 어떤 시인데 베리는 무슨 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에요? 매우 무서운. 매우 무서운이죠. 그럼 얘는 무슨 시일까요? 이런 시. 어? 얘가 비동사야? 아니야. 베리가 뜻이 매우란 뜻인데 얘가 무슨 시일 것 같아요? 어찌 어떤 사자라고? 어찌 어떤 사자? 매우 무서운.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진 애들이 무슨 시다? 어찌. 어찌 시다. 응? 어찌 시가 하는 일은 이와 같이 어찌 어떤을 만들 수 있다. 어찌 어떤 사자라고? 그래서 이런 애는 하는 일이 어찌시라서 어찌는 어찌 어떤 만들었는데 앞에 어찌 어떤 만들었는데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다 합치면 어찌 어떻다 됐네. 그 사자는 어찌 어떻다? 어찌 어떻다? 매우 무섭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어찌씨가 하는 일이 내가 세 가지 있다라고 분명히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어. 어찌씨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뭘 만든다? 지금 보이시고 있는데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어찌 어떻다.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죠. 어찌 어떤. 어찌 씨가 하는 첫 번째 일은 어찌 씨가 하는 첫 번째 일. 어찌 씨가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네. 1번은 뭘 만든다. 어찌 어떤 사자라고. Very scary한 사자라고. 네. 어찌 씨는 어떤 씨를 강조할 때 쓸 수 있다. 두 번째, 나는 그 부분들을 싫어해요 라는 표현은? I... 혹시 싫어한다를 까먹은 건 알겠지? 나는 뭐 만을 싫어해 할 때 분명히 배웠는데 I hate the clouds 이렇게 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럼 나는 구름들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뭘까요? I don't have it. 너는 그 구름들을 싫어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hate clouds? Do you hate the clouds? 이렇게 묻겠죠. 자, 근데 여기다가 이런 말 넣어볼게요. 난 그 구름들을 정말로 싫어해. 네. 그러면? 이거 본문할 때 답해서 나는 마늘을 진짜로 정말로 싫어한다 할 때 했는데요. 네. 그래서 뭐? I really hate the cloud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정말로가 릴리고 릴리가 무슨 시다? 유튜브에서 뭐 하나도 너 유튜브로 공부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치?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네. 학생들 사이에 그 학습 격차가 생긴대. 어떤 애들은 코로나 전이든 코로나 이후든 계속 공부 열심히 잘하는데 어떤 애들은 막 성적이 막 형편없이 떨어지고 막 이런데 왜 그럴까?
귀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컨텐츠를 사용해서 공부하는 걸 그냥 멍하니 머리 텅텅 비우고 쳐다보기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 불러가지고 다 일일이 다시 다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선생님 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너는 어떤 식이냐 하면 아니 선생님 줌으로 하면 되죠. 항상 뭐라고? 뭐라고? 줌으로 하면 되잖아요. 줌으로. 줌은 그런 활동이에요. 줌으로 하면 네가 똑바로 할 것 같아? 어? 줌으로 하면 유튜브는 그나마 일시정지도 되고 네가 필요한 것 필기할 시간도 있는데 줌으로 한다고 네가 더 열심히 한다고? 응? 내가 줌으로 안 해봤어? 어?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응? 네가 공부하는 태도라 방법을 바꿀 생각을 해라. 네. 자, 그래서 really가 무슨 시인데? 어찌시. 이번에는 어찌시가 하는 두 번째 일입니다. 네. 뭘 만들 수도 있다. 어찌하다. 어찌하다. 어찌 싫어한다고? 정말로. 정말로 싫어한다고. 어찌씨가 하는 일 이제 세 번째 맛이 하겠죠. 아, 아직 세 번째가 아니네. 그래서 이 치킨은 맛있어요. 이 치킨이니까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네. 뭐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같이 이렇게 뭐 얘기합니까? This chicken is delicious. 이렇게 하겠죠. 네. 맞습니까? 여기서는 어디 지금 이 지금 우리가 어떤 시하고 어찌 시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럼 어디다 밑줄 칠까? This chicken is delicious. 어디다가 밑줄 치고 설명하겠어요, 선생님이? Is delicious. Delicious에 대해서 얘기했죠. Delicious의 뜻은 뭔데? 맛있는. 이는 그럼 무슨 시야? 어찌 시야? 어떤 시야? 어떤 시야?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맛있다. 오케이. 어떤 시 쓰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네. 이렇게 비동사랑 합쳐서 하다시처럼 쓰는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맛있는 치킨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맛있는 치킨. 이렇게 뒤에 있는 이름씨 어떤 것을 꾸며줄 수 있다. 어떤 시 하는 일은 어떤 것을 만듭니다. 근데 어찌 시는 다른 일을 한단 말이야 지금. 어떤 시는 어떤 것 만드는데 어찌 시는 어찌 어떤 어찌 하다 만든다고 예. 오케이. 그럼 이 치킨은 매우 맛있다 하고 싶으면 This chicken is very delicious. Very delicious. 그럼 여기선 얘랑 예.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아, delicious 쓰는 게 잘 보셨네. 어쨌든 얘랑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래서 예. delicious의 뜻은 여전히 맛있는이니까 무슨 시고 그래서 very의 뜻은 very delicious의 뜻이 합쳐서 무슨 뜻이에요? very delicious. 그러면 어찌 어떤 또 만들고 있지 지금. 어찌 어떤 치킨이라고? 매우 맛있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찌시인데 어찌시가 하는 세 가지 일 중에 첫 번째 어찌 어떤 예. 만들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 치킨을 먹는다. I 누가 다 붙여줘야 되겠죠? I I am. 아, I am. 아니요. I eat. 먹다라는 하다시가 있잖아요. 예. Eat the chicken.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요. 오케이. 그럼 나는 그 치킨을 맛있게 먹는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겠다? 뭐 똑같네. 누가 다 하는. I eat the chicken maisitte. 자, 여기는 delicious는 맛있는인데 내가 필요한 건 맛있는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네. 어떤 먹어요? 어찌 먹어요? 어찌.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뭘 써야 될까? 맛있게란 뜻이에요. 여기다 어찌 시를 써야 되겠죠? 어떤 시를 쓰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다 설명한 게 하나 있는데 무슨 시에 뭐 붙이면 어찌 시 된다라고 내가 분명히 설명했거든요. 네.
무슨 시에 뭐 붙이면 어찌 시가 된다고 하던가. 마음 같아서 바로 영장 보고 싶은데. 뭐 그런 얘기 들은 기억이 납니까? 무슨 시에 뭘 붙이면 어찌 시가 돼 이랬어, 그렇지? 네. 그게 뭐였어? 그게 뭐였니, 채빈아? 어떤 시? 그렇지. 그래서 뭐? 제가 뭐라고 했었나요? 어떤 시에 뭐를 붙이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들은 건 아니겠지. 어떤 시에 뭘 붙이면 어찌 시가 된다고 그랬어. 그게 뭔데? 접속사 같은 건가요? 중얼중얼 웅얼웅얼 하지 말고 몸에다가 뭘 붙이면 뭐가 된다. 한 대여섯 번 얘기했을 거야, 그치? 근데 왜 기억이 안 날까? 제가 제대로 안 들었으니까요. 왜 제대로 안 들었을까? 다 아는 거라서 뭐 대충 들었는 거지, 그치? 그러면요? 네, 귀찮았습니다. 응? 그럼 얘를 한번 볼까? 네?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도 어차피 리뷰 6니까 여기도 나오겠지. 방금 동영상을 다시 보여줬는데 다 근데 왜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 걸까? 그래서 어떤 시에 뭐 붙이면 어찌 시 된다고요? ly를 붙이면 어떻습니까? 그럼 나는 그 치킨을 맛있게 먹는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까? deliciously. 그래서 deliciously의 뜻은 맛있느니야 맛있게야? 맛있게. 그럼 어떠니야 어찌야? 어찌. 어찌가 하는 일 두 가지까지 아직 두 가지 알려줬는데요. 그 중에서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데요. 지금 어찌 어떤 만들고 있어? 어찌 하다 만들고 있어? 어찌 어떤?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죠. 어찌 먹는다고? 맛있게. 오케이. 그러면 deliciousl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맛있게 먹는다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deliciousl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그러던가요? How do you eat chicken? 얘는 그냥 빼도 돼요? How do you eat the chicken?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어찌시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뭐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라고 하던가요? 어찌시는 뭐에 대한 대답이 어찌시다?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다? 어찌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맛있게. 네, 채빈이는 꾸준하게 유튜브로 했는 것들을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숙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74고요. 74는 단어네요. 그 단어 미리미리 준비해주세요. 닥쳐가지고 수업하는 날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